팀장님, 오늘 그래도 장중에 우리가 낙폭을 줄였던 게 중국 때문인 건가요? 거의 중국하고 미국 때문에 아, 둘 다? 반영, 예. 예.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중국 쪽을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춘절 이후에, 우리도 이제 지역 많이 가니까, 그 춘절 이후에 과연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될 거냐. 이제 그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돼버리면 일부 이제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멈춰버릴 수가 있죠. 네. 이게 봉쇄 이슈라든지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뭐 크게 확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춘절 때 보통 그 미국도 연말 쇼핑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춘절 전후로 해서 중국에서도 상당수 이제 소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여행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경기의 회복이라든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출 증가 기대감도 높아지죠. 중국이 일단은 그 소비가 증가를 하면 중국의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수출, 대중국 수출도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보합권 출발을 했던 중국 증시가 1% 넘게 쭉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때 상승전환에 성공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추가 부양책 이슈.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논란이 좀 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 한발한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고, 앨런 재무장관이라든지, 뭐,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또 발언들을 하면서, 일단 논란은 좀 일고는 있지만, 그와 관련돼서 이제 협상과 관련된 그 소식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한 0.5, 0.6%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초대형주들, 자동차와 반도체가 좀 부진한 가운데 그 일부, 이게 또 금리가 또 올라가게 되면 은행, 보험, 뭐 이런 증권, 금융업종들이 좀 상승을 금융주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였군요. 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 당연히 올라갈 수가 있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국 그 소비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을 주면서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후장 딱 시작하면서 다시금 매물이 좀 집중이 되면서 네. 그 운수장비라든지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왔던 뭐 이슈는 한 번은 다 짚어, 오늘 아침도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서 봤을 때의 그런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여쭤볼게요. 섹터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이 자동차, 특히 기아 현대에 대한 이슈가 전체적인 시장의 악재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어떤 악재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인가요? 이 이슈가 네.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아니면 네. 안할 수도 있고. 뭔 소리야? 근데 이게 대체 왜 그러냐면, 뭐라는 얘기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근데 초반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오버를 한게좀 있었거든요. 오보 그때 오보 오보. 오바. 그러니까 좀예 오바. 네. 오바를 한게좀 있었거든요. 네. 그 지난번에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네. 같은데, 일단은 그게 이제 애플과 우리나라 업체만의 이제 계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관련된 공시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처음에. 많은 기업들로부터 받았다. 애플도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한테 뿌렸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계속적으로 아, 드디어 이제 우리하고 우리나라 애플하고 합쳐져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건 아닌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움직였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재까지 이제 좁혀져 있는 내용들을 추적을 해보면 니혼게이자라든지 뭐 일부에서 나온 것들은 거기는 종목들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근데 대신에 6개 정도의 기업 그 자동차 업체로 귀결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애플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쪽이 근데 이제 그게 애플의 정책은 그거예요. 아시아 쪽은 뭐 일부, 그 다음에 유럽 쪽은 뭐 일부, 그쪽 회사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그 과거에도 보면 테마 장세라고 하잖아요. 네. 테마 장세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비슷한 예를 들어서 IT 버블 때는 그 영어로 회사명만 바꿨는데 나오면? 그냥, 네. 그냥 상한가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 뭐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하고 같은 아파트에 산다고 해가지고 상한가 가고. 아 그래요? 네,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 어떠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이제 선제적인 뭐 대응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과도하게 언급을 한 것들도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오늘 나온 내용의 핵심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이게 협상을 안 했다가 아니라 네. 일시 중단을 했다라는 게 블룸버그의 기사거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 그 기사들을 보면 그 문구에 그 일시 중단으로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시라는 거는 한 달 후에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오늘 발표를 했다. 근데 한 달 후에 이와 반대의 공시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달 전에는 안 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말씀드리려 하는 거는 이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나타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네. 시장 자체가 쏠림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쏠려서 올라가고 그 쏠려서 또 팔고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종목별 변동성은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